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께 아주 재밌는 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네. 이제 가정의 달이 이제 5월 아니겠습니까? 네, 5월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볼만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만한,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뭘까 네. 고민을 하다가 이 이야기, 이 주제가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제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우주. 우주. 우주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못 가봤잖아요. 뭐, 물론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은 뭐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우주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둘다못 가봤어. 아, 체험해본 사람은 없는데, 예. 요즘에 유튜브 보면 우주에 관련된 예, 거 엄청 많죠.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주에 대한 관심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가본 적은 없으니까, 오늘 요 컨텐츠를 함께 하신다면 아마 주변 분들께 이야기하는데 비교 우위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우주 이야기가 맞는 거죠? 네, 그 우주로부터의 귀환 그리고 호모 아스트로룸 이두권 책을 중심으로 한번 우주를 갔다 온 사람들의 체험이랄까, 그리고 이제 우주를 간다는 게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사실 우주를 가는 게뭐 여러 말들을 합니다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예전 미국의 1960년대 그 아폴로 계획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잖아요. 그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과 한 40만 명 정도가 그 뒷받침을 했다고 하죠. 온갖 과학자와 기술자와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면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인간을 지금 인간답게 만들고 무명을 만든 게 바로 그런 호기심이거든요. 예전에 한 200만 년 전에 똑같이 숲속에 있던 원숭이가 있었는데, 유인원들이 있었는데, 저숲 건너에 초원, 사바나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런 호기심을 품고 일군의 유인원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것이 이제 지금 인류로 진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마찬가지로 지금 우주 공간을 나가는 것도 끊임없는 그런 호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이니까. 저 우주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거든요. 왜? 자기 전에 보면 잠이 솔솔 와요. 아, 솔솔 잠이 네네네. 오니까. 아니, 근데 그 우주라는 전 이름부터 약간 좀 독특하다. 네. 우주. 우주가 뭐겠어요? 지부자, 집주자 아닙니까? 네네. 네. 네. 집이야. 집? 우주를 집이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 그, 이때 우가 이제 지부자는 공간의 의미고 우고, 주는 네. 이제 시간적 의미 주자죠. 시간적 아, 의미의 그래요? 한자로는. 우리, 난 이제 옛날 천장문 외울 네. 때, 네. 지부, 우집주, 지주, 넓을 홍천. 넓으론 거칠랑, 예. 뭐 이렇게 쭉 네.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는 우주가 왜 집 아, 이렇게 돼 있나 했더니 네.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뜻인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 의미로서는 이제 주자라는 게뭐 어떤 사람들 말로는 사기 좀 트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데, 공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넓을 홍자를 쓰고, 시간의 의미에서 이제 거칠 황자, 이렇게 많이 가물 황자 쓰는데, 네. 그러니까 시간이란 것들이 사실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일방향으로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공항의 의미라는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 우주가 네. 어떻게 보면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우주다, 이렇게 예전 사람들 양자 봤던 거죠. 역학, 상대성이론 이런 거 오늘 알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우주의 특성이랄까, 네. 지구와 우주가 뭐가 다른지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만, 책의 메인 어떤 초점은 기본적으로 우주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체험. 우주 체험을, 우주 비행을 해본 사람들. 특히나 이제 달을 갔다 온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저 멀리서, 그러니까 우린 다 지구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떻고 저렇고 해도 우리가 잘난이 못난이 다 지구 안에서 지지고 먹고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정말 한 천억, 한 2천억 가까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이 지구를 벗어나서 보통 한 지구 지상에서 한 100km 이상 벗어난 우주다, 요즘 80km 이상 벗어난 우주라고 하는데, 네. 그걸 벗어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에게? 1961년에 그 당시 소련이었죠.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작년 한 600호 우주인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한명가 있죠. 예전에 2008년에 그 이소연 아, 씨가. 네네. 예, 그 정도 갔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한민족은 딱한명간 건가요? 그런 거죠. 예. 그 정도로 희귀한 체험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책 보면 호모 아스트로룸 같은 경우 보면 인류가 여행한 천억분의 8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속한 은하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은하계가 행성이 있죠. 우리 같은 행성들. 항성이라는 것은 보통 태양같이 항성, 스스로 빛나는 별을 항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성은 이제 그 항성 주변을 도는 위성이라든지 이런 개념이죠. 그 행성들이 한 천억 개가 된다 이거죠. 근데 천억 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행한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있죠. 보이저 1호, 2호. 이것들이 한번 지나가면서 하여튼 스쳐서 사진을 찍어 온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달랑 8개밖에 없는 거죠. 관측한 게 태양, 수성, 금성, 화성, 그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억분의 8이라는 거죠. 인류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우주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관찰한 것도 8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 여행이 여정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주는 좀 개념적인 우주라기보다는 좀 경험적인 우주. 네. 네. 그래서 직접 다녀온 분들의 네. 이야기, 네. 그들이 느꼈던 점들,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좀 위주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우주 혹시 만약에 지선 네. 씨는 우주 갈 수 있으면 갈 거예요? 가요, 가요. 아 그래? 네, 가고 싶어요. 이 뭐 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 작년에 그 누굽니까 영국의 버진 그룹의 브랜슨 회장 같은 경우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스페이스X 해가지고 그 앨런 머스크 하는 쪽에서 지금 우주 관광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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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500억, 600억 정도만 있으면 갔다 오고 500억, 600억이요? 네. 뭐 가격은 뭐 떨어질 네. 거예요. 이제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 가서. 그 우주선에 네. 냉동시켜가지고 저 멀리 보내는 그런 공상과학소설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못 살아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 근데 한 60세 정도면은 크게 미련 없이? 네, 미련 없이 갈 것 같고 지금 가라고 그러면 고민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 호모 아스트로룸에 보면 과연 우주 여행을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뭐 냉동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일종의 은하계 자체를 하나의 어떤 우리 인터넷 브로드밴드 형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쪽에 정보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교환하듯이 하면 정보를 보내가지고 결국 나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DNA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탑재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복제해내면 그냥 여행하는 거 똑같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복제 네가 나고 나고 나가 개고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가 그것도 있다는 거죠. 이제 아예 정보를 4차원 정보를 받는 거예요. 3차원의 공간 정보에다가 시간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에 재현할 수 있는 건 시각청각 정도잖아요. 네. 이제 시각청각에다가 촉각하고 이런 거 다 보고 다 느끼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꼭 내가 지금 여기 없다 하더라도 내 신경세포에 전류 올려가지고 똑같이 체험하도록 하면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런 어떤 공간적 텀이랄까 시간적 한계를 물리적으로 네. 내가 이동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나 VR 기술이 이렇게 많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다 이제 시청자들 앉아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다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촉각하고 이런 똑같이 이제 그럼 우리가 이게 느끼는 건 결국 이 신경세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겠죠. 네. 네. 요즘에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오큘러스라는 네. 그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만든 기기 있잖아요. 네. 그거로 예를 들면 스페인의 어느 저 무슨 거리 뭐 이런 데가 똑같이 재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물론 이제 촉각 뭐 향기 네.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시각 청각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 뭐 이런 건 이제 경험해 보는 게 있긴 있대요. 나는 아직까지 뭐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다 이거죠 우리. 갑니다. 가. 네. 같이 가요. 나는 안 가. 왜 안 가세요? 나는 가진 게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시나 보다. 그렇게 아니고. 네. 나는 거기 가서 특별히 발을 약간 좀 호기심은 있어요. 네. 좀 궁금한 거는 좀 있는데 아 그게 이걸 이길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하루살이는 1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게 인생의 모든 시간의 라이프 스팬이니까. 근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밖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경험에 지금까지 과거의 어떤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재미있는 게 이 우주 여행을 했던 비행사들의 이야기 우주로부터의 귀환 이 책에 보면 한 우주 비행사 12명을 지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면 근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데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을 직접 옆에서 신의 얼굴을 만져본 느낌이고 오. 신하고 같이 대면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네네네 신을 그러니까 대면한 느낌? 사진을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사진을 보면 그냥 지구가 보이고 옆이 끔끔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볼 때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창문을 보고 아니면 우주 그래요? 유행을 할때 보면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가 보이긴 보이고 아주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데 그 뒤로 정말 절대적인 암흑 공간이 펼쳐지니까 이 실감이라는 건 도저히 어떻게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진을 아무리 말을 해도 할수 없고 또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떤 멀리 있는 것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대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겠죠. 근데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 상태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또렷하게 보인다거든요. 아, 작게는 보일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래서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베트남 그 당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노이 그 베트남 반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차이나 반도에 그 촛불 뭡니까? 이렇게 불꽃놀이 하듯이 뭐가 막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벼락이 치는 거는 구름이 있고 좀 흐린 데서 벼락이 치니까 보이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대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까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먼 공간에서. 그 정도로 이야기까지 하죠. 그 정도 다릅니다. 그러니 약간 신이 된것 같은 느낌, 혹은 뭐 신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이제 네, 그러니까 받았다. 보통 이제 그걸 뭐 신의 눈으로 내가 바라본 느낌이고 그때 자기 자신은 한 개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인류를 대표하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나는 인류의 센스다 이거죠. 인류의 감각기관으로서 내가 바라보는 거지. 한 개인으로서 내가 사라지고 인류, 호모 사피엔스로서 내가 존재하는 느낌을 가진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변화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아주 실용적이고 아주 세속적이다가 종교인 된 분들도 많고 또 아주 종교적이다가 좀 다른 방향으로 빠져가지고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킨 분도 많고. 우주 다녀와서?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우주 다녀와서 또 정치를 하는 분도 많고. 뭐 이런 오늘 식으로, 예. 그 책에 한 12명이 나온다면서요. 네. 집안에 우리 앉아가지고 남의 경험을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니. 네. 근데 이제, 세상 좋아졌습니다. 상 그렇죠. 좋은 상이죠. 좋다. 마치 가본 것처럼 오늘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결국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별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 이 별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보통 뭐가 있죠? 스타. 스타즈, 그죠? 네. 그 스타는 본래 항성을 보통 말을 한대요. 태양 같은 명, 스타즈, 빛나는 별이고. 보통의 별들 있잖아요. 우리 지구와 같이 이제 태양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행성이나 위성은 뭐라고 부르냐면 월드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세계 월드죠. 그걸 바로 행성. 그러니까 우리 우주전쟁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 우주전쟁의 영어 원제가 뭡니까? The War 월드워요? of the World Wars죠. The War of the Worlds죠. Worlds. 월즈 간의 전쟁이 돼, 그죠? 그, 원래 그 웰스의 소설 보면 화성과 지구가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와 월드의 싸움이니까 이제 우주전쟁이 번역을 맞게 된 거죠. 아, 예, 그렇습니까? 월드가 바로 지구와 같은 별들, 행성, 위성이 월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별에 간다는 건 다른 세상을 간다는 거죠, 다른 세계로. 우리가 별을 간다는 거는 단순하게 호기심과 돈 자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우주를 옛날부터 뭐 코스모스다, 유니버스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는. 네.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질서고 조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들이 하나의 질서와 조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잠깐 했습니다만, 그 질서와 조화니까, 이제 우리 흔히 뭐 화장품 있잖아요, 코스메틱. 질서 있게 이렇게 얼굴 다, 이제 얼굴 단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코스메틱이에요? 예, 그 같은 의미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거. 화장을 해서 조화롭게 해줘야지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코스모스가 나오고, 뭐 실제 코스모스 꽃도 이게 안에 이런 별같이 이렇게 많이 박혀 있잖아요. 아, 코스모스 네네네. 꽃. 그래서 코스모스다, 뭐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는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코스모스라는 개념을 그렇게 질서라는 개념, 조화로운 개념으로 썼고 또 이제 다른 의미로서 유니버스라고 하죠. 그 유니는 사실 하나 우리가 아니야, 하나? 하나죠, 그죠? 유니섹스다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나고 이제 벌스 같은 거는 이제 한 바퀴 빙 돌아가는 거거든요. 한 바퀴 빙 도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풀연구 같은 걸 벌스라고 또 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뿌듯하시나 봐요. 아, 뭐 하나 아는 게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오늘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유니버스 그죠. 그러니까 유니버스가 우주가 되고 보편이 되는 거죠. 다 모든 거를 이제 통과 관할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종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시티 대학이죠. 종합대학이고.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유니가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하나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종합대학, 유니버시티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과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신학이 신학과. 없으면 유니버시티로 부르지가 않아요. 칼리지. 칼리지. 종합대학, 유니버시티는 반드시 신학이 들어가 있어야 아, 그래요? 돼요. 하나의 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학, 신이라는 원리. 그래서 이게 그 의미가 이제 유니버스라는 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의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뭔가 만들어졌다는 느낌도 주어질 수 있고 아니면 그 질서 자체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 운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네. 요즘에 뭐 그런 유니버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무슨 저 DC 유니버스나 네네. 무슨 마블 아, 예, 시네마틱 네. 유니버스에 갖고 MCU 뭐 이래갖고 그쪽에 아예 또 다른 세상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SB 유니버스라고 네? 그 SB 예 SBU라고도 하는데 네. 그 소백 지향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대단한 세계네요. 이 삶들의 세계도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비루한 삶도 있고 행복한 삶도 있고 소백 지향 홍삼이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소백 지향 홍삼이 일종의 그 유니버스에서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느낌. 아, 네. 네. 정말 최강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홍삼 먹고 시간도 거꾸로 가시는 거잖아요. 대단하다. 그렇네요. 네. 시공간을 다 마음대로 접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소백지장 홍삼 지금 가정의 달을 맞아서 키즈통통 홍삼 젤리는 어린이날에 딱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노동절 근로자의 날 뭐 이럴 때는 홍삼 스틱, 또 어버이날에는 홍삼액 뭐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께 감사한 분들께 선물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제품 또 3+1 책에 사실 하나 더 드리는 와. 행사도 하고 계시니까 추가 할인에 이렇게 행사까지 받으시면 거의 뭐 가정의 달은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다 생각하시고 네. 네, 우리 소백지향 홍삼 한번 그 유니버스에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아주 다양한 가격대에 맞는 선물 세트라든지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건강한 홍삼 제품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과 늘 건강한 세상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유니버스의 뜻까지 네, 우리가 네. 네. 유니버시티가 있으려면 반드시 신학과가 신학. 있어야 된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책 오늘 네. 소개해 주실 책이 우주로부터의 귀환. 네, 네. 네, Come Back from Universe. 네, 뭐 네, 그렇게 한번. 네. 누가 쓴 책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임사 체험을 한번 다뤘는데요. 그 일본의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다카시가 1981년부터 82년까지 그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주 비행사 12명을 아주 심층적으로 인터뷰해가지고 몇 편의 책이죠. 물론 80년대까지의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네. 뭐 사실 대체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폴로 계획이라고 하죠. 인간을 달에 보낸다는 것들. 그 아폴로 계획이 69년 우리 아폴로 11호가 69년 1969년 7월 20일 날 달에 도착했고 네. 그다음 72년 아폴로 17호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달에 간 사람이 없고 최근에 이제 미국 나사에서 다시 이제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몇 년 내로 보내겠다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달에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자원이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빨리 선치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달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달에 갔던 사람들은 실제로 72년 이후로 종료가 됐으니까 충분히 지금도 아주 뭐 여전히 현재성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호모 아스트로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엔지니어예요. 우주 형제라는 만화가 있는데 저도 몇 권 보다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우주 형제라는 만화를 그릴 때 이 사람이 좀 자문도 해주고 해가지고 일본 나사의 그 일종의 그 제트 추진 연구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로켓을 쏘아 올려야지 이제 우주선이 나가는 거잖아요.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이제 썼던 책인데 여기도 이제 미국 여러 가지 소련 당시 그 우주 개발 관련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두 권을 섞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에 직접 가셨던 분들의 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네. 80년대 그럼 이제 대체로 아폴로 계획에 이제 가셨던 분들이 이제 대체로 많이 계시겠군요.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폴로 계획을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소련의 소유주 우주선하고 미국 아폴로 우주선이 랑데뷰를 해가지고 도킹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랑데뷰 하는 걸 보통 이제 이 같은 궤도에서 서로 만난 걸 랑데뷰라고 하잖아요. 프랑스 말로 데이트하는 걸 랑데뷰로 했다는 거. 접선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진짜 쉬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 여기 있으면 네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둘이 만나면 되지 않느냐는데 우주 같은 경우 궤도가 있잖아요. 이 궤도가 이게 돌고 있는데 자 저쪽에서 만날 때 이 궤도를 틀 때 조금만 이제 엔진에 점화를 하면 또 다시 이게 궤도가 틀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대단히 아주 이제 고난이도의 랑데뷰라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AI한테 궤도 맞춰줘 그러면
아, 요즘이요. 뭐 진짜 그렇게 요즘 슈퍼컴퓨터들 많이 쓰니까. 네네. 근데 그 당시는 우주비행사 되려면 당신 뭐 수학도 잘해야 되고 딱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게 도킹이잖아요. 네, 도킹. 우리가 도킹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서로 딱 결합하는 거죠. 도킹. 왜요? 지준 씨. 네. 지준 씨 아니죠? 뭐요, 도킹. 아닌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폴로 소유주가 이제 그 우주 공간에서 한번 도킹한 성공을 했고, 미국과 소련 우주인들이 서로 이제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스카이랩이라고 일종의 우주기지를 만들었죠. 물론 소련이 우주기지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만, 살리트라고. 네. 그런 우주기지가 70년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풀 꺾였죠. 경쟁이 이제. 네. 그렇죠. 아폴로 하면 예전에 눈병 생각 많이 나고. 아, 예, 예. 우리 때는 눈병으로 이제 아폴로가 제일 유명했고, 그 다음에는 아폴로 저 보온병 밥솥? 네. 뭐 요 정도가 이제 아폴로. 저는 여기 쭉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아, 아, 그거. 그것도 아폴로니까. 아, 아폴로 맞아요. 예. 옛날에 그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 네네. 네, 그 빨대 안에 이렇게. 예, 예, 맞아요. 이렇게. 우리라고 불렀죠? 살살살살 주물주물 하면 안 돼. 쫙 빨아먹고. 요즘 성격 급한 애들 그거 씹어먹거든. 저도 씹어먹는데. 아, 성격 급하시네. 네. 와, 그럼 씹어먹는 거에 문제는 빨대 안에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물조물 해갖고 한쪽 끝 살짝 빼먹고 이제 반대쪽으로 쭉 빨아먹으면 정말 깔끔하게 빨리거든요. 네네네. 네. 아, 왜 그렇게 아폴론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아니, 69년에 당시 이제 아폴로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네. 그때 이제 눈병이 유행하니까 그냥 거기도 아, 아폴로를 마침, 붙인 거죠. 아, 그때 마침 네. 눈병 유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폴로를 붙이는 게 그러니까 요즘 지금 뭐랄까 최고의 첨단을 상징하는 게 아폴로인 거죠. 최고 첨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웃깁니다, 그죠? 네. 한참 왜 나이론이라는 네. 단어가 또 최고의 뭐 이런 때가 있었었는데. 나이롱. 나이롱? 왜냐면 이게 나이롱이. 인공섬유. 예. 그쵸. 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스타킹 같은 것도 아, 이제 최고였잖아요. 그때 나이롱 스타킹. 검투반스가 이제 질리듯이. 처음에는 막 실크 스타킹 이런 거는 맨날 이렇게 헤벨레 이렇게 늘어지는데. 네. 완전 짱짱하잖아요. 나일론. 그래갖고 나일론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때는 되게 좋은 거예요. 나일론 참외. 뭔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참외. 뭐 이렇게 신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런 네. 게 이제 나일론이 좋은 이름이었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싸구려 이미지가 되면서 나일론 뭐 뽕이라든지 나일론 박수. 여기 어디 나일론 박수. 나일론 환자. 맴매할 거 없나? 너무 이야기가 이야기 산으로 가면 제가 이렇게 때리라고 아, 네. 하더라고요 댓글에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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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먼저 이제 우주하고 이제 뭘 우주라고 부르는지부터 한번 아, 경계를 해보죠. 우주의 정의. 예. 네. 아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어원을 한번 따져본 거고. 네. 물리적 의미에서 우주하고 지구 경계가 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주와 지구의 경계는 네. 대기권 네. 밖과 대기권. 대기권도 나누면 제일 심플하지 않을까요? 근데 대기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하는데 열권 네. 같은 경우는 뭐 그 거의 한 500에서 1000km까지도 보기 때문에 네. 애매해지거든요. 좀. 성층권이에요. 성층권. 성층권은 성층권 2, 30km밖에 안 되니까 아, 또 안 되고. 좀 애매하고. 무조건 어때요? 무조건. 맴매. 맞아야겠다. 예수께서 보통은 요즘 무조건 네. 많이 쓰는데 아. 무조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주라고 할 때 뭐냐면 지구는 대기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근데 대기가 희박해가지고 우리가 대기가 희박해가지고 비행기가 날 수 없는 곳. 양력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아~ 비행기가 날 수 없는 곳. 요거를 이제 보통 그때부터 우주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게 한 대략 한 그게 보통 100km? 한 100km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100km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제 대기가 희박해가지고 양력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려면 이게 비행기가 이제 공기 유체 같은 걸 흐르고 있다가 수직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 양력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있어야 비행기가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양력이 안 만들어지는 100km를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이상부터를 우주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80km로 봐요. 요즘은 또 왜 20km 줄었어요? 요즘은 뭐 때문에 하냐면 여러 가지 인공위성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인공위성들이 80km, 100km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80km에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못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추락하게 된 라인이라는 거죠. 요 80km를 그리고 일종의 핵이불능 지점으로 봐가지고 아, 약간 중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미치는 정도, 그렇죠.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80km다. 요즘은 이제 그래서 80km를 이제 우주의 경계. 그러니까 80km를 벗어나면 이때부터 이제 우주라 부르자.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낮춰야
장사 해먹는 사람들이 네. 우리 우주 갔다 왔어. 80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제 그때부터 우주 여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원래 좀 내가 볼 땐 80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저 우주 관광 사업하는 애들이 조금 낮춘 것 같아. 네. 아니 그 사실은 이 80편 올라가도 상당히 이제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잘 보이는 게. 아 근데 솔직히 80km면 네. 서울 수원도 안 돼. 네, 8만 미터. 서울에서 수원이에요. 맞나? 서울이 안 되죠. 더 내려가야겠죠. 천안. 천안 조금 천안보다. 오케이, 뭐 천안이라고 쳐도 서울 천안 내려가는 거하고 네. 우주 갔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건 다르죠. 아, 나는 그만입니다. 근데 우주 여행을 한다 만약에 한다면은 그래도 우주 밖에서 지구를 좀 봐야. 보통은 이제 그거죠.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우주 여행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금 말씀드린 어느 정도 예전에 쭉 높이 올라가가지고 왜 비행기에서 쫙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할 때 일시적 무중력 상태가 네.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한 2, 30초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만 경험해서 사실 우주를 갔던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한 일단 서울대전은 가야 된다. 서울대전. 150km 정도는 돼야 우주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먼저 지구를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지를 수 없다 하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래도 뭔가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셰퍼드라는 우주인을 보내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탄도미사일 쏜듯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쭉 쏘아가면 탄도미사일 어떻게 보면 쭉 쏘아서 포물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km 이상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러면 갔다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졸렬하긴 하지만 어쨌든 갔다 왔다 이거죠. 우주 공간에 한번 갔다가 잠시 갔다가 내려왔다. 네. 그것도 이제 우주인으로 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우주의 공간은 막 그렇게 우리가 하여튼 네, 80km로 네. 정의를 하여튼 그 우주의 공간 정의를 하는 것도 약간 좀 웃긴 게 전체 그 넓은 우주에 아주 티끌만한 지구 빼고 나머지가 다 우주인 거잖아요. 네. 이것만 빼면 다 우주야. 우리만 빼면 네. 그 참 재밌습니다. 저는 그게 별로 재미없는 네, 이 상상의 끝 아무리 인간이 상상력을 발휘해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게 우주잖아요. 근데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조그만한 여기 갇혀서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왜 이제 우주를 도입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좁은데 아둥바둥 사는 게 웃긴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일단 우주 바깥에서 좀 크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애들 간의 싸움에 안 말려들려면 어른의 관점에서 봐야지 같이 어린애처럼 싸움 안 하게 되고 한 단계 위를 상징해야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구 내부의 어떤 그 수평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이게 아니 평면적 사고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때 우주 바깥에서 보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우주 밖에서 볼 때 다 똑같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할 때 또 다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니까 우주적 차원의 사고가 필요한 이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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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튼 우주를 대충 그 정도로 이제 정의하고요. 네. 결국 이 우주라는 것은 결국 상하, 종횡, 가로, 세로, 고저, 높이, 낮고 이런 게 없는 세계인 거죠. 그죠. 그렇죠. 위아래가 없죠. 네. 그리고 이게 진공 상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이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면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죽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산소가 100%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기압이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산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산소가 우리 폐에 폐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가 그걸 통과해가지고 혈액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압력이 안 가해지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용해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산소가 폐포막 통과 못하고 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아무리 있어도 그냥 산소 없어서 숨막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게 있나 보다. 압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도 2만 미터쯤 올라가 버리면 이 대기압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2만 미터 되면 산소 이제 100%짜리 있잖아요. 마스크를 써줘도 이게 사실 못 견디낸다는 거죠. 압력이 이제 어느 정도 산소 분압이라 해가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산소를 써봤자 통과를 못 하니까 우리가 뭐 이게 결국 산소를 아무리 마시는 것도 못 마신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문제는 그게 단순하게 이제 기압의 문제가 단순하게 산소 이제 폐포막 통과하는 것뿐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 짓기가 힘들잖아요. 네. 물이 100도씩 다 끓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낮은 온도 끓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는 대기압이 한 46
밀리미터 이제 머큐리가 되면 그 우리 mmHg 이제 그 단위를 쓰는데 한46 정도가 되면 이게 우리 체온 안에서 혈액이 끓기 시작해요. 우리 체온에서도 기압이 그렇게 이제 낮아져 버리면 우리 이제 몸 안에 있는 체액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끓으면 가스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 끓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몸에 혈액이 끓으면 우리가 수증기 기체가 가스가 되는 거잖아. 가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가스가 팽창해 가지고 펑 터진다고요? 터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압이 낮아져 버리면 비등점이 낮아져가지고 체온에서도 이게 우리 몸의 체액이 다 끓어버리니까 또 우리가 가스가 팽창해서 터져 죽기도 하고 우중간에 나면 물론 우중간 추워가지고 나가자마자 바로 얼어버리겠죠. 뭐 그러니까 이게 끓을 틈도 없이 얼어버리겠습니다만 이게 이 우주공간이라는 것들이 우리 지구 대기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지구의 대기가 압력과 그리고 지구의 대기는 산소 20% 질소 80% 있어가지고 인간에게 이제 숨쉬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절묘한 거라 이거죠. 보통 산소 같은 경우는 책을 찾아보니까 반응성이 커가지고 금방 다른 물질로 결합해 버리거든요. 금방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지구에는 항상 그 산소가 한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식물들이 산소를 계속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행성에서 생명 반응을 보려면 산소가 있느냐, 메탄이 있느냐, 요건 보면 뭔가, 아, 이 생명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산소가 너무 100%가 돼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산소가 너무 높으면 그것도 못 살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산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이제 크고 또 물질을 연소할 때 산소가 최고죠. 불이 그냥 산소에서는 조그만 충격 나고 빼도 그냥 스파크 나면 다 폭발해 버린 거죠. 아마 우리 저 고생 때쯤에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한20%뭐 아마 이 정도 될 텐데. 그때 이제 좀 높아갖고, 그때 이제 동물들이 엄청 큰 거예요. 키들이. 덩치가 커지고. 그러나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불 자주 나고, 애들 싸움 많이 나고, 산소가 많으니까. 애들이 막 화가 많아지는 거지. 진짜 궁금했는데, 공룡은 왜 그렇게 컸을까? 그때 당시에 식물들은 왜 이렇게 컸을까? 진짜 그때 산소 농도가 예, 산소 농도가 높으면은 그렇게 클수 있어. 그러면은 성장기 어린애들한테 산소고 막 이렇게 주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일찍 죽겠지, 그럼. 화가 많았어. 굳이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키가 커야 되니까. 근데 우유나 좀 많이 먹이는 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적당한 기압이 있어야지 이제 우주선에서 비행사들이 이제 뭐 산소 이제 100%가 공급되어도 호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당시 아폴로 우주선이 설계된 게 어느 정도냐면 에베레스트 산에서 산소 마스크 쓰는 것 비슷한 정도의 환경, 기압 속에서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폴로 우주선이. 우주선대. 네, 기압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좀 기압을 높이고 산소 농도를 내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기압을 높이려면 우주선 외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또 우주선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또 무거워지니까. 이게 보내기가, 그 당시에 새튼 로켓 있잖아요. 보낸 새튼 로켓 길이가 그 130m입니까? 이게 세운 진짜 작네요. 왜요? 아, 130m. 130m. 죄송합니다. 센티미터는 아니지. 장난 너무 무슨 페트병 로켓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큰 어떤 로켓 안에 액체 연료가 가득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거의 뭐 뭡니까? 몇 분도 아니죠. 그 안에 그다 일시 연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얼마나 힘을 강하게 내겠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내야지 거의 뭐 시속 4만 킬로 가까운 속력을 내 가지고 이 지구를 벗어나게 할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 또더 해버리면 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우주인들은 정말 이뭐 이런 어떤 신체적인 문제에서는 최고의 건강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가장 이제 강인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련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1kg 뭐 식량을 더 들고 가는데 대충 계산했을 때 그때 뭐 하여튼 몇십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아주 작은 무게라도 하여튼 줄이고 줄여야 되는 게 아마 요게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좀 정말 열심히 좀 해야 됩니다. 우리요? 왜요?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이 아, 네. 지금 한 25만 명 정도 유튜브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이분들이 더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냥 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오토바이 소리 저것도 다 잡아야 돼. 네.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듣는 분들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봐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나 때문에 다 불편한가? 아니, 재밌어요. 네. 자, 그래서 로켓으로 참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을 우리 사회로 보내는 것,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재단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최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네. 아, 우주로 우리의 많은 또 인류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쏘아올려 보냈지만 어쩌면 이제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달에 정착할 수 있게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8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로 19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열심히 보내다가 경쟁은 대충 끝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쟁에서는 결국 사실 초기에 그 우주 비행의 경쟁을 보면 1957년에 소련이 이제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을 최초로 쏘아 올렸죠. 자,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한방 먹었다. 그 사실 스푸트니크 1호가 이게 왜 이제 미국인들에게 단순한 소련보다 이제 우주 경쟁에서 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우리가 로켓 기술이 발전하면요. 그 로켓 위에다가 그딱 뭐, 핵. 예, 그렇죠. 바로 탄도 인공위성 미사일. 대신에 탄도 올리버는 핵미사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련이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핵미사일, 핵폭탄을 쏘아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여러 가지 항공 우주라든지 항공 기술이랄까, 폭격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올인을 한 거예요. 오로지 미사일에 올인한 거예요. 로켓 미사일에. 지금 어느 나라와 비슷하죠. 본래, 위에 있는 나라? 네. 다른 분야에서 도저히 만회가 불가능할 때핵 하나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꼼짝 못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소련이 그때 5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5년간 계속 앞서 나가는 거예요. 5년이 뭡니까? 계속 앞서 나갔어요. 뭐 사람도 제일 먼저 유리 가가린 61년 보냈죠. 최초의 여자 우주인 테레시코와도 보내고. 뭐 하여튼 뭐 계속 앞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완전히 이게 가가린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가고 나서 첫 마디가 우주는 깜깜한데 지구는 푸르다 이 말로 유명했거든요. 지구는 푸르다. 푸르다. 그 정말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짐작은 했지만 지구가 그렇게 우주 바깥에 볼때 그렇게 푸른지 그건 진짜 그때 처음 확인된 거거든요. 근데 지구는 푸르다는 말 말고 또 다른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신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어디를 봐도 신이 없더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소련은 사회주의잖아요. 이 무신론적 사회주의가 이제 미국은 사실 종교사회잖아요. 자본주의, 기독교의 자본주의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 자존심이 엄청 상처를 입은 거죠. 아, 감히 저 신도 안 믿는 저 불경한 소련이 저렇게 하늘을 나가가지고 뭐 신이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이렇게 믿고 오니까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딱 우리가 10년 내로 저 달에 우리는 미국 우주인을 보내겠다고 이럴 때막전 국민적인 호응이 일어나게 된게 그런 것들이 좀 차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결국 달 탐사 계획이 거국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 가지 의도와 무관하게 결국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 경쟁도 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경쟁도 있고 또 무신론과 유신론의 종교 경쟁도 있겠습니다만. 인류의 특징이 항상 뭔가를 벗어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닌 저곳에 가고 싶고, 이것이 아닌 저것을 갖고 싶고, 하여튼 뭔가 다른 거.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류니까. 그 인류의 어떤 그런 본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가장 어떻게 보면 또 극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우주 비행사들이 많은 이제 변화를 겪게 되더라.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아, 이제 시작입니까? 네. 네. 40분에서 우리. 네. 네. 아, 이제 시작입니다. 네. Now start. 네. 먼저 아폴로 이제 9호. 그러니까 네. 아폴로 11호를 달 착륙하기 전에 네. 이제 달 궤도를 한 번씩 이제 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경험 축적을 해야 되는 거죠. 아폴로 9호의 우주 비행사 러셀 슈와이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상당히 종교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아, 그러니까 달 착륙은 안 했지만 달 궤도를 도는 거죠. 아, 그런 사람이 먼저 있었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 먼저 뭐 우리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재미니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자 먼저 네. 지구 궤도로 계속 돌아보겠죠, 그죠? 올라가서 지구 궤도 뒤인 걸 우리 인공위성 돌듯이 몇 바퀴 돌아보는 거죠. 네. 그 제일 먼저 지구 궤도 돈 미국 사람이 그 글렌이죠, 글렌. 상호동행까지 했죠. 그 인기를 얻어가지고 글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달을 보내야 되니까 달 궤도를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쫙 달까지 가서 달 궤도 한번 타고 다시 달게 돼서 또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요 연습을 계속 해본 거죠. 자, 그런데 그 아폴로 9호의 이제 슈와이카트 같은 경우는 우주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아주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 중에 그 풀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풀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70년대 중반에 TV 이제 쇼를 하는데 초대를 받아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한 거죠. 아,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지구 쇼미니스트다 라고 이제 면박을 받았다는 거죠. 우주에는 아까 말한 상하 고저 가로 세로가 없는데 뭘 위아래 자꾸 이야기하냐. 지구 기준으로 자꾸 당신 이야기하군요. 이렇게 재치 있게 이제 비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이야기죠. 자기가 이제 우주 공간에 가니까 제일 먼저 그 되게 좁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주 비행선 안이 저 좁은 데서 어떻게 살까 싶은데 네. 생각보다 넓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지구 공간에 딱 기준할 때는 우리 바닥과 천장을 기준하잖아요. 그 면을 구별하니까 우리가 이런 뭐 한 2평 정도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주선이 그 사령선에 3명이 2.2평 정도 된대요. 그럼 2.2평 하면 얼마나 좁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2.2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미나이, 뭐니, 하나 있을 때 2.2평인데 위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면을 쓸 수 있는 거죠. 면이 6개. 그러니까 밑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사면이 있고 위 아래, 위 아래가 바닥 천장 여섯 면. 네네. 그러니까 2.2 곱하기 6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이렇게 자고 옆에도 자고 하니까 공간이 아주 많이 남는다는 거죠. 아, 이렇게도 보고. 네. 그러니까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어느 벽면을 균등하게 사용하니까 되게 넓었고 오히려 떠 내려갈까 봐 끈을 묶고 잤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공간 체험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 항상 그 바닥만 기준하기 때문에 중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둥실둥실 떨 수가 없는데 높이의 의미도 잃고 상하의 의미를 잃고 바닥 이런 개념이 다 사라지니까 상당히 이제 정말 세 명이서 아주 쾌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 명이 세 명이 2.2평이에요. 네. 아, 그럼 사람 지구에서는 진짜 좁을 텐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13.2평의 활용 면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돌아다니면서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좁은데 옆으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니까 이게 막 그죠?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우리는 여기서 위로 가고 그러니까 활용되는 게 6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무게가 그리고 무중력 공간이잖아요. 네. 중력이 작용하니까 우리가 보통 무게라는 것은 중력이 끌어당기는 게 무게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는 무중력 공간이죠. 나가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장난친 거 보여주는데 자기 손가락 위에다가 비행사 올려가지고 이제 한 손에 들고 한 손가락에 든다든지 엄청난 무게가 나는 새땡이도 뭐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고 네. 무게라는 게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중력 상태를 지구상에서는 재현하기가 진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주 비행사들 막 이렇게 훈련하는 거 무중력 상태 만들어서 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트기 있잖아요. 네. 고속 제트기로 올라가 쫙 올라가고 탄도 미사일처럼 탄도 정점에서 슝 하강한단 말이죠. 자유낙하시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무중력 상태 발생하죠. 근데 뭐 시간은 굉장히 짧고. 짧죠. 그게 한 20초 정도. 그 예전에 그 우리 저 지금 돌아가신 호킹 있지 않습니까? 네. 혹 병 앓고 나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중력 상태 경험을 한번 하니까 둥실둥실 뜨잖아요. 엄청 즐거운 거죠. 자기 평생 이렇게 둥실둥실 떠가지고 이 뭔가 그 느낌을 가져본 거죠. 이런 어떤 실험들 하나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 수중에서
부력이 있잖아요. 부력하고 체중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만큼 추를 달고 움직이다 보면 유사한 무중력 체험을 한다는 거죠. 아. 수중에서. 우리 왜 부력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얘기도 끝나는데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그 느낌을. 지상에서는 이게 사실상. 뭐 그렇겠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인간은 우주 공간에서 누구나 슈퍼맨이 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무중력 상태의 체험이라는 게 정말 이게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완전히 바꾸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주에서는 상하 뭐 좌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중요한 것은 안과 바깥이라는 거죠. 우주선 안과 바깥 정도지 나머지 안에서 했던 고조 체험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 네,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체험을 안 해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또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또 언어로 표현해야지 이게 성립하는 게 인간이니까. 네. 그래도 결국 우리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게 우주 체험이라는 게 역사상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이한 체험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체험을 계속해서 무중력 그 상태에서 한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뼈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진다. 아, 그렇겠죠. 예. 심장 혈관도 그렇고. 예. 정력이 작용하고. 우리 이제 이 중력에 딱 최적화된 어떤 예. 몸일 텐데. 예. 중력이 이제 없어지면 아마 그래서 골밀도라든지 뭐 근육 이런 게 아마 굉장히 아마 키도 좀 클 거예요. 그죠? 네네네. 예, 키가 좀 늘어날 겁니다. 우주 나가면. 예. 왜냐면. 네, 말씀하세요. 우리 이제 중력으로 계속 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계속 눌려 있는 건데 이 힘이 없어지면 네. 저절로 이제 몸이 쭉 약간 늘어나요. 키도 큽니다. 그래서. 아니 그 2.2평에서 네. 사람들이 생활을 네. 하는데 뭐 저 이거 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네. 과연 우주에서는 섹스가 가능할까 네.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나사에서 금지를 했대요. 뭘요? 영상을? 섹스를. 아 섹스를? 왜냐하면 부러질 수 있대요. 부러? 부러질 수 있대요. 아. 누가? 거시기가. 아니, 이게 부러질 수 있나? 아, 그 해면체니까 그 본래 이제 종합병원 응급실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환자가 온다더라고요. 페니스 프랙처라 해가지고 해면체니까 이게 골절이 되는 거죠. 음경 골절이 돼가지고 오기도 하죠. 물론 그 이제 네. 뼈가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그 해면체니까, 비슷한 네. 해면체가 뭐 터진다든지 네.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찢어지는 거죠. 부러진다.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는 안 봤어요? 네. 그냥 부러질 수 있으니 대충 봤어요. 금지를 했다. 아니 더 중요한 거는 가능할까잖아요. 요 가능하다고 보죠. 요 우주인들 거기에 더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소화라든지 배설처럼 일종 근육이 작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는 거 자체는 네.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임신은 될까요? 임신? 우주로 가면? 뭐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분명히 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무중력 상태에서 며칠만 있어도 상당한 이제 생체 변화가 느껴지는데 거기서 만약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면 그게 좀 다를 거다 이거죠. 만약 지상에 오기 전에 인간이 우주로 나가기 전에 충분한 훈련을 하고 연습하듯이 지상에 올 때 사전에 뭔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마 그 본격적인 행위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둥둥 날아다닐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매우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작용이 있을 때 버티는 힘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가지고 그 영상에는 이게 묶는 기구도 있다라고요. 끈으로 묶고 하든지 네. 이렇게 묶는 거 취향인 분들은 좋아요. 그만하죠. 묶어서. 네, 묶어서.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날아다닐 거잖아요. 이게 무중력 상태. 근데 하기도 하나요, 실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론적으로? 뭐 모르죠 그건 뭐 어떻게 근데 이제 인류가 네. 우주로 나가려면 어쨌든 실험은 해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엘리시움인가 하는 네. 그 저 영화 보면 맷 데이먼 나왔던 네. 이제 우주 공간에 인간이 사는 곳을 만들어 놨는데 중력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막 저 인공적으로 막 돌려서 네. 중력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뭐 그런 장치도 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네. 재밌네요. 네, 아마 중력 없는 데서 인간이 살기는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또 이제 그 무중력 상태가 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훈련을 해야지
잘 적응하듯이 뭐 그렇지 네.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저 막 심해 사는 물고기들 그 물 위로 튀어나오면 애들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 그죠? 우리가 네. 우주 공간에 네. 나간다는 거는 네. 굉장히 압력 속에서 네. 육지로 나왔을 때도 대단히 네. 이렇게 된 그렇죠. 거고, 우리가 지금 있는 육지에서 다시 우주 밖으로 나가면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인간은 결국 그 어떤 환경, 인간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들이 진화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그 죽음의 환경에 노출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한다 할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예. 지금은 뭐 대단히 삭막하고 황량한 공간이지만 어떤 식으로 또 갈지 모르는 거겠죠. 네. 네. 슈와이카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이제 체험을 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네. 그럴 수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가기 전과 가기 갔다 온 이후가 안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몇 명 있지만 전혀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주 비행사 중에 세속적인 사람,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앨런 셰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참 재밌는 말 했거든요. I was a rotten SOB before I left. Now I'm just SOB. SOB가 뭐예요? Son of a bitch. 아. 그 SOB를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나는 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네. 정말 썩어빠진 개새끼였는데 지금은 단순한 단지 그냥 이제 썩어빠지는 빠지고 그냥 개자식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세속적인 정말 세속적인 인간이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조금 덜해졌다. 조금 덜해졌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디브리핑이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브리핑은 자기가 이제 짧게 설명해 주는 거고 디브리핑은 이제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종사들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죠. 너 뭘 했니, 뭘 봤니, 얘가 딱 하는데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결국은 안 변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게 결론을 내리더라고 보통의 네. 이제 사람들이. 슈와이커트는 뭐가 그렇게 변했대요? 그러니까 슈와이커트는 나중에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우주를 갔다 오고 나서 환경 운동이랄까 그리고 이제 지구 전체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화 운동이랄까 그리고 이제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좀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 물론 뭐 제일 많이 가는 거는 비즈니스죠. 네네네. 우주 비행사로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가가 다 책임을 지잖아요 비행사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비행사들이 한 40대는 은퇴를 해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또 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바로 비즈니스 세계라는 거죠. 일종의 명망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PR 홍보 효과도 있고 네. 자금 유치도 좋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 세계로 간 사람들조차도 이제 공공적이라고 할까 종교적이라고 할까 정신적이라고 할까 이런 데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하죠. 네네. 예. 그래서 결국 뭐 이게 푸르다는 것들 이런 게 결국 이제 이게 우주를 갔다 온 사람들이 가지는 게 결국 이제 생명의 색깔로 보나 봐요. 뭐 그렇긴 할 푸르다는 것 같아요. 것들. 이게 푸르다는 게 신기하긴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야 기본적으로 원래 좀 파랗게 보이잖아요. 바다 색깔은. 근데 대기는 이제 또 청색 파장의 빛을 살라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파랗고. 근데 이게 진짜 밖에서 볼 때 이렇게 파랗게 보일 줄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파랗게 느껴지니까 어떤 사람은 딱 지구를 보면서 우주의 오아시스다. 이 황량한 우주 공간에서 딱 하나가 파라니까. 신기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블루 마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파란 구슬 같이, 유리 구슬 같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의 마블, 네, 그건 넷마블. 네. 아니, 그, 네. 저, 진짜 이게, 우리도 사실 뭐 나가본 적은 없지만, 정말 이 지구가, 우린 항상 이제 어딘가에 뭐 붙어 있는 네. 그림을 본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우주에 나가서 이렇게 지구를 보면,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라는 별 하나만 이렇게 다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울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연약하게 이렇게 막 잡으면 부서질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너무 당당하게 우뚝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믿음직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선 출발하고 이럴 땐 정신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고요.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달에서 이제 다 돌아올 때 볼 때 이제 여유가 생겨 바라볼 때, 그게 너무나 이제 그 종교적인 느낌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우주선 창문에서 바라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보려면, 그 우주 유영하는 사람도 있죠. 밖에 선 연결되고, 네. 그때 자기가 이 볼 때, 이게 완전한 이 정말 그 느낌은 아무에게도 비할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사람도 이제 나오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해보죠. 너무 그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지구에서 네. 밖으로 벗어날 때 그때 이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뭐 제 말씀드린 뭐 1kg 움직이는데 뭐 몇백억 이렇게 될 수 이 얘기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인들도 반드시 꼭 챙겨나가는 것이 바로 1kg 커피인가요? 그렇습니다. 오. 네. 사실 우주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맛이죠. 네. 아무리 뭐 지구가 외로운 별이니 무슨 오아시스니 해도 내 목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원하는 게 바로 더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절, 이 시간에, 이 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드셔보시고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그 삶이 외롭겠는가 네.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목이 메입니다. 자 여러분 1kg 커피의 다양한 제품들 특히 이제 여름에 제가 강추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콜드브루 네, 요거 이렇게 얼음만 타갖고 약간 좀 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수 이렇게 좀 타서 드시면 요 아마 한 병 정도 500ml짜리가 한 얼마 안 비쌀 겁니다. 6,000원 뭐 이 정도 아마 할 것 같은데 6,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면 뭐 한 대여섯 잔 이상 네. 예,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타드시면 친구분들과 함께 또 우리 회사 동료들과 함께 네. 가족들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예. 하시죠. 네.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주공간, 우주비행사 본격적인 건 2부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우주비행사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우주 체험에 있어가지고, 항상 위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가장 극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영화도 나왔죠. 아폴로 13호. 오. 아폴로 13? 네. 네. 바로 그게 197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70년 4월에 이제 아폴로 13호가 결국 다시 이제 달 거기도 착륙해서 임무를 수행하러 갔는데, 발사 후 56시간. 이게 시간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발사 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네. 나사에서 이 지구의 시간하고 이게 달라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카운트다운 하고 나서 그때부터 발사 후 시간을 서로 맞추는 거예요. 아폴로 13하고 나사 똑같이 그러니까 발사 후 몇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발사 후 56시간, 달까지 이제 6만 킬로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달까지가 보통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연료 전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나중에 우주선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리고 얘들이 우주 미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나중에 원인은 밝혀졌어요. 뭐 산소 탱크가 과열돼가지고 이게 원인이 됐는데 결국은 참 이게 재밌는 게 설계는 완벽하게 됐는데 설계대로 부품이 제대로 뭔가 안 된 거죠. 설계대로 부품이 안 돼갖고. 미국 예전에 86년에도 챌린지호가. 아, 폭발했죠? 네, 발사하다가 뭐 한 1분 좀 지나서 폭발해버렸잖아요. 그때 뭐 아주 작은 부품 뭐. 그것도 문제... 로켓 부스트의 오링, 그 뭐 그 돈도 네, 1달러짜리도 안 되는 그 결함 때문에 결국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결국 미국이 설계였던 시스템은 엄청나게 수준이 높지만 이제 현장에서 작업이 엄청나게 수준이 떨어졌다는 거죠. 제대로 이제 시공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결국은 그런 것들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설계대로 부품이 안 세워져가지고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제 결국 지금 우주선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창 밖으로 가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우주선 창 밖으로. 네. 그러니까 이 가스가 뭐냐니까 결국 그 탱크에서 새어나온 산소 가스라는 거죠. 근데 뭐든지 우주 공간에서는 항상 분출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반동이 생기고 반대 방향 힘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산소가 분출하니까 로켓 엔진으로 작동해서 결국 이게 우주선 자세를 흐트러지는 거죠. 네.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힘이 들면 또 궤도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큰 문제가 된 거죠. 네.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방출이 되면 이게 우주선에 영향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소변도 이제 그 방출하지 말자고 하거든요. 모든 봉지를 이용해 소변을 담자. 네.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본래 우주 비행사들이 소변을 어떻게 이제 넣냐면 그 소변기가 깔때기처럼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제 페니스를 넣고 이제 하다 보면 우주선 밖으로 바로 이제 소변이 방출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기압이 높고 우주선 밖은 기압이 낮으니까 바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네. 순식간에 밖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우주복 착용할 때는 이 소변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우주복 안에 이제 페니스에다가 체뇨 봉지를 같이 이렇게 딱 붙여 놓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역류 방지 밸브가 붙은 뭐 콘돔 같이 생긴 고봉지를 그렇게 끼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비행사들의 그 컴플렉스가 다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누구는 너무 크구나. 아니 항상 모든 비행사들이 자기 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걸 항상 착용하는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놈의. 그러니까 이 세면 안 되니까 딱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는데 항상 자기 실제 치수보다 한 단계 높은 걸 무조건 저녀, 나는 이거야 라고 저 녀석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엑스라지 사이즈 하나 주세요. 저는 2X라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뇨 봉지하고 페니 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소변이 항상 공중에 흘러가는 뜨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결국 있잖아요. 이거는 또 다니잖아요. 이게 뭐 한 방울이 아니라 그냥 뭉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주선 안에서는 일단은 소변도 보지 말자. 아니 그러니까 소변을 보긴 보는데 봉지에 이제 담아놓는다. 네, 그럼 이제 재활용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게 했다가 밖으로 방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출을 해버리면 지금 이게 또 힘으로 작용한다 해가지고. 네네. 근데 재밌는 게 이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우주 반딧불이라고 하거든요. 우주 반딧불. 우주 반딧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제 지구를 돈 미국 우주인 존 글렌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우주 타고 지구를 돌고 있는데 반딧불 같은 게 보인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그러니까 우주에 무슨 그런 게 있냐는데 아예 나 반딧불 같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너무 아름답다. 우주선 창 주변을 지금 무수하게 날고 있다. 얘가 보고를 했거든요. 우주선 창 주변을요?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우주인들 보내다 보니까 결국 정체를 알아낸 거죠. 뭐지? 바로 소변이에요. 소변. 소변을 이제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네네. 내보내면 순식간에 이게 얼어진다 했잖아요. 우주 공간이 엄청나게 그 뭐 영하니까. 네네. 그럼 얼어지면서 무수한 얼음 덩어리가 돼가 우주선 주변을 뭐 거의 한 천만 개 정도의 미세한 얼음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 강선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막 이 얼음 결정체가 일곱 색깔로 한 총 천년색으로 빛나는데 그 우주 반대편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우주선 주변을 따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풍경이 자기가 만든 소변이라는 거죠. 아름답겠네. 네, 아름답죠. 네. 천만 개의 결정이 되니까 크리스탈같이 네. 쫙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아폴로 13의 우주선 승무원들은 이제 소변을 방출해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계산차 또 반작용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이 체뇨 봉지는 딱 역류 밸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봉지는 뭐 어떻겠습니까? 안 달려있어도 결국 쪼매고 하니까 튀어나오기도 하겠지만 그게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미아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여튼 네. 저 달은 못 가고 돌다가 그냥 다시 네. 돌아왔죠. 이제 달 궤도는 돌아야 되는 거죠. 달 궤도 돌아가지고 달 궤도 돌다가 이제 지구 궤도 다시 타고 들어와야 되는 네. 거죠. 달. 자, 돌아오는데 문제가 이제 우리가 들어올 때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잖아요. 이 각도가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출발할 때 지구 궤도 오를 때 출발할 때가 시속 4만 킬로예요. 시속 4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에 다시 들어갈 때도 같은 속도잖아요.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한 이제 뭡니까 한 2만 이제 잘 들어가잖아요. 이쪽 이제 지구에 진입해야 되니까 걔도 그러니까 지구 쪽으로 이제 대진입에 진입에 들어갈 때 지구로부터 2만 5천 킬로 접근할 때 30도 각도로 지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30도 각도. 그러니까 쫙 이렇게 이제 거득거득 차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구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7천 킬로쯤 접근하면 지구가 90도 각도로 거의 완전히 다 육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주인들이 이 지구로 향해 들어갈 때 지구가 폭주기관차처럼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아 그런 느낌이라. 네, 왜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지구가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잖아요. 90도 시각이 이 정도 될 때 나중에 다 오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야 지금 지구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자 그럴 때 이제 그 직경 그러니까 지구가 직경 1만 3천 킬로짜리가 시속 4만 킬로로 자기들한테 달려온다고 생각. 그 생각을 해봐라.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죠. 내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다가오는 충돌하는 좀. 개념이죠. 그런데 결국 이 들어가는 각도가 거의 몇 도가 2도 각도를 치면 이 2도 안에 못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죠. 제대로 공간이 각도가 작아버리면 우주 공간을 다시 튕겨 나가지고 영원한 우주 미아가 되어버리고 큰 각도가 들어오면 불타버리는 거죠. 이 대기권 재질을 할 때 온도가 3000도가 된다잖아요. 불덩어리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의 ICBM이 아직 이제 진입 그거는 실험 안 하지 않냐 이거죠. 재 진입할 때 핵탄두가 그 정도 온도 같으면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걸 갖고 있느냐, 프로텍팅 하는 거, 보호를 갖고 있느냐는 아직 모르겠다는 건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진입할 때 3000도예요. 완전히. 각도에 따라서 아예 그냥 타버릴 수 있고. 최적 각도가 불과 2도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되면, 그거 완전히 못한. 그러니까 이 아폴로 계획을 보면요. 이 뭐, 여러 가지 영화도 보면 그렇지만, 뭐, 아폴로 11호도 그렇고요. 그 휴스턴에 뭔가 질문하고 이러면 휴스턴에서 바로 응답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온갖 모든 MIT에 다 대기를 돼 있어서 바로 이게 안 되면 뭐 그 시간을 분초를 다투잖아요. 이거는. 네네네.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아폴로 13호가 결국 무사히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영화도 됐습니다만 그때 딱 도착하고 나서 그 선장 제임스 라빌이라는 아폴로 13호 선장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지구를 떠나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다. 결국 우리가 이 공간에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한국을 떠나봐야지 한국이 뭔지를 알고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집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항상 인류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항상 우리 문화가 뭔지 알려면 다른 문화를 알아야지 한다. 이거죠. 지구를 알려면 결국 우주를 가봐야지 지구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 관계 나와 지구, 나와 우주 이런 걸 알려면 결국은 이게 우주에서 한번 지구를 전체적으로 본 사람만이 그 관점에 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주 비행사는 결국 우주와 운명적인 해우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떠나보지 않으면 여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멋진 말씀입니다. 일당백 떠나서 한번 다른 데 보십시오. 어떤 콘텐츠들이 많은지 영역 없는 이런 콘텐츠들 참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 여러분께 정말 좋은 최고의 콘텐츠로 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우주로부터의 귀한 요 책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이 호모 아스트로롬 아스트로룸이라는 그 두 책을 가지고 저희가 우주에 관한 체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살아있고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마무리하면서 또 플로 청취자를 위한 노래 하나 좀 추천 좀 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그렇다면 우주가 들어간 노래를 신청을 해야겠네요. 베게린의 우주를 건너 라는 노래. 우주를 건너. 좋습니다. 저는 우주를 줄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볼빨간 사춘기인가요? 볼이 엄청 빨갑니다. 네. 볼빨사의 아니 저는 이게 결국 이제 비틀즈 본래 그 보이저 1호 2호에 음악을 몇십 곡 담았거든요. 우주인에게 보낸 메시지 음악을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 음악을 담았는데 비틀즈 음악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 비틀즈 음악 그 레코드 회사가 반대가 결국 못 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비틀즈 본래 Here Comes the Sun을 담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 비틀즈 또 우주가 있잖아요. Across the Universe. 뭐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노래가 꼭 선정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꼭 이거 아니면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마치 무조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작진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세계 중에 편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 우주에 대한 아주 재밌는 경험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